금도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새로운 것도 없는 억지로 굵직내기식 언론 보도를 근거로 끌어와서 후보 교체에 응하는 망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013년 성남시의회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LH가 주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시장이 묵살했고 결국 공영개발을 막은 것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일부러 침묵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막으려고 로비를 하다가 구속된 것도 국민의힘 전신이었습니다. LH의 사업 보기를 종용하고 결국 물러나게 한 것도 국민의힘 전신이었습니다. 공영개발에 필요한 채권 발행을 반대하면서 민간 단독개발을 줄기차게 외쳤던 것도 국민의힘 전신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막상 민간 합동개발 방식의 개발이 구체화되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정책을 공격하려고 실현성 없는 LH 주도 방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업의 표류였고 이재명 성남시정의 혼란이었습니다. 견감부에도 한도가 있고 일부 이연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2013년 당시 LH는 142조 원의 총납적인 부채로 인하여 대장동 프로젝트를 담당하기가 어려웠지만 맡았다 해도 그것은 성남시 이익이 아니라 적자 보전을 위한 사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자사의 수익성 확보가 최우선이기에 대장동 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국민 여론 1등이었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범죄 가능성을 확신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후보 교체를 걱정해야 할 장은 바로 국민의힘이며 윤 후보는 교체가 걱정이 아니라 국민 여론 1등 후보의 주장대로